야, 이거 단새우. 이 국내산. 횟감용 단새우. 국내산 1kg. 요 1kg 28,000원. 자, 이거 좀 성게. 450에서 500g인데 요거 요거만큼 57,800원. 그리고 감튀김. 감튀김도 따로 좀 샀습니다. 요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손님들이 오실 일이 있어 가지고 아, 아니 이번 딸만 그거야.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와좀아 지금 성게 요것도 맛이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. 저번보다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촬영용으로 남길게 한번 또 시켜봤습니다. 아. 자, 요즘 단새우는 2팩 중에 한 팩만 좀 깠습니다. 예. 다 까놓고 못 먹으면은 좀 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예. 먹을 만큼 한 팩만 일단 까고 두고 또 나중에 또 먹으려고요. 자, 성게도. 자, 요건 좀 보관했다가 내일 먹든 하고. 자, 요만큼 먹을 만큼만. 아우. 깜빡하고 안 헹궜네. 이거 물 떠가지고 살짝 좀 한번 헹궈줘야 돼요. 와, 비주얼 한번 보세요. 와우. 죽여준다. 육회하고, 저 생고기는 따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여기다 좀김 싸서 제대로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. 아. 자, 오늘 저번에 제가 엄청나게 안주빨을 설국에 했던 안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 성게, 그 국내산 단새우, 감튀김 거기다가 야 육회랑 생고기. 아, 이 육회하고 생고기는 저 목포에 있는 손박 육회 목포점에서 배달을 시켰고요. 아, 성게하고 단새우, 감튀김은 포항 정직한수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음식들에 관련한 정보들은 제가 더보기에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. 아, 이 소리 언제 들어도 좋아요. 아, 감튀김. 야, 성게 이게 지금 다푼게 아닌데, 아. 단새우 2개. 생고기. 양념장 살짝 더 올려서. 아우, 쏴서. 뭐야. 야, 이거 지금 맛 엄청 들었다, 이거. 아우. 자, 이번엔 육회. 와사비만 살짝 넣어서. 아. 달달한 새우 그리고 완전 고소하면서 그 녹진한 성게. 아, 그리고 성게는 한번 무릎에 헹구시면서 이거 그 성게 껍질이 하나씩 좀 있을 수 있어요. 이거 헹구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손님들 접대할 때도 그때 되게 좀 만족을 하셔갖고. 김치도 하나 싹 올려서. 아, 술도둑. 써서. 어우야. 그러면 어떻게 해먹어도.
클래식하게. 어? 쏴서. 이 감튀김이 좋은 게 물기가 이렇게 묻어도 찢기지가 않아요, 감튀김은. 아. 야, 또 식감 좋은 또 차돌. 이것도 기가 막히지 또. 아. 아우, 이 차돌살 밖으로 이 새우하고 성게가 아, 달달한 맛이랑 이 고소한 맛이 딱딱딱딱딱 중간 사이사이 끼면서 아우 또 고기 씹는 또 식감 또 죽여주고 또 아우 야, 이 생고기도 좋다 되게. 영. 음식 하나로 참 진짜 해피해질 수 있다니. 아. 묵은지에 생고기. 아. 차돌. 저번에 먹을 때보다 성게가 지금 맛이 더 들었어요. 아. 수입 못지 않아요, 지금. 요 정도 맛이라면. 자, 벌써 두 번째 소주를 따다니. 소자. 입에서 편안한 부드러운 식감으로는 이 육회가 더 좋구나. 그리고 좀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으로는 이 생고기가 좀 더 괜찮고 그러네요. 와.
야, 월급 받았다. 오늘은, 야, 부족함 없이 한 기가 막힌 거에 한 잔 또 혼술하고 싶다. 아, 너무 좋지만, 요거는 손님들 혹시나 뭐 집에 오실 일 있잖아요. 그러면, 야, 이거 손님용으로, 저 안주용으로 딱 내가면은, 아, 드시는 손님도 뿌듯해 할 거고,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시는 또 집주인분도 상당히 좀 뿌듯할 거라 생각합니다. 아. 야, 자, 이제 음식 구성 자체가 좀 훌륭합니다, 이거. 아우. 자, 자, 우리 소랑 사장님들, 아, 오늘 또 한번 맛있는 조합을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. 하, 여러분, 이 조합은 꼭 한번 여러분들, 저, 댁에서든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이 메뉴를 판매한 데가 꽤 있거든요.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좀 경험해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소랑 사장님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拜拜